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저자 김윤수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옵션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커맨드라든지 세부 옵션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반복해서 출제되거나 또는 연관해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은데요. 웹이란 인터넷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서와 정보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눅스 마스터 기출문제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웹에 관련된 정의 정도는 내리고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웹 클라이언트라고도 불리는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웹 서비스, 웹을 제공하는 웹 서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는 웹 서버한테 데이터를 요청하면 웹 서버는 웹 브라우저한테 요청에 따른 데이터를, 정보를 응답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구성되는 거죠. 웹 브라우저는 URL 창에다가 필요한 URL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HTML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웹 서버는 그 요청된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전달을 하거나 동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뒤에는 데이터베이스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웹서버 내에서 특정한 로직을 처리하기 위한 PHP와 같은 모듈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웹브라우저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문서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정적인 HTML 문서와 동적인 HTML 문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정적인 HTML은 보셨던 DB 혹은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적 웹 문서는 PHP와 같은 서버단의 어떤 모듈과 기능과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용자한테 보내줄 데이터, 콘텐츠, HTML을 생성해서 만들어서 조작해서 보내주는 것이 동적인 웹문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버단에는 PHP 또는 자바 기반의 서블릿, 파이썬과 같은 어떤 확장 모듈이 설치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버단에서도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정적인 HTML, 정적인 페이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랭귀지, 스크립트 언어에 의해서 어떤 UI적인 어떤 효과라든지, 다음에 HTML 페이지를 웹브라우저 단에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조작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정적 페이지의 한계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웹서버와 웹브라우저의 종류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웹서버로는 아파치 서버가 있습니다. 아파치 서버는 아파치 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오픈소스 웹서버이고요.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IIS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웹서버인 거고요. ASP라는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는 서버단에서 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공부 대상에서는 이게 핵심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NGINX라는 웹 서버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NGINX 같은 경우에는요, 비동기 이벤트 방식으로 서버가 동작한다고 해서 웹 브라우저, 웹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처리해서 응답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청을 적절한 서버에 배분하는 로드 밸런싱 기능, 그다음에 메모리상 또는 웹 브라우저 메모리, 그러니까 웹 서버의 메모리나 특정 영역에 데이터를 미리 로딩해 놓고 있다가 웹 서버가 요청하실 때 빠르게 응답해 줄수 있는 캐시 기능들, 그다음에 리버시 프로시오 같은 기능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구글이 제공하는 웹서버로서 GWS라는 구글 웹서버도 존재합니다. 이 정도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웹브라우저도 있는데요. 웹브라우저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키워드 특징만을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어폭스가 있는데요. 파이어폭스는 모질라 재단에서 만든 대표적인 오픈소스 웹브라우저인 거고요. 보통 리눅스에서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윈도우나 맥OS, 즉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개발한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많이 사용하진 않고 예전에는 썼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오페라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페라 브라우저는 브라우저 역사상 중요한 하나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게 탭 브라우징을 최초로 선보인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탭 브라우징은 뭐냐면요. 요즘에 크롬도 그렇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그렇고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접속하면 위에 이렇게 탭이 나와서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기타 사이트들을 표시하고 있고 요 탭을 클릭하면 바로 콘텐츠가 전환되잖아요. 예, 요런 식의 UI를 최초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액티브X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필수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액티브X의 어떤 제약적인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라는 것을 등장시키고 또 이것을 많이 사용하라고 권장하면서 HTML5라는 표준 기술 기반으로 많이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에서 제공하고 있는 애플이 제공하고 있는 사파리라는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이것도 목록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기록을 해놨는데 혹시 우리 독자분들 중에서 HTML에 대해서 또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 또 웹과 관련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어폭스인데요. 메뉴를 보시면 개발자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눈에 보여진 웹페이지를 구조적으로도 보여주고 비주얼하게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가 데이터를 통신할 때 실제 어떤 데이터가 주고 받아지는지 데이터를 표시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웹의 구조와 동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익숙하지 않은 독자분들이 계시다면 개발자 도구를 켜놓은 다음에 한번 인터넷을 사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한테 HTTP 프로토콜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자체를 중요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기출에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다른 챕터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용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웹이 발전 동향이 있습니다. 웹 1.0, 2.0, 3.0 이렇게 발전하는 동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웹 1.0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HTML, 즉 정적인 페이지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사 중심의 웹 1.0이 되겠고요. 웹 2.0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콘텐츠도 만들고 웹 서비스들도 구성해 간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웹이 플랫폼처럼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다음 웹 3.0은요. 시멘틱 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는 컴퓨터에 의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지능형 웹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마다 맞춤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거나 맞춤형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적인 자동화된 앱을 제시하겠다. 이게 웹 3.0이 되겠습니다. 자, 트렌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 정도를 그냥 간단하게 기억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시험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현업에서는 왕왕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거든요. 크로스 브라우징, 반응형 웹, 다음에 HTML5를 라는 용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ML5는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차세대 HTML 웹 표준 규격인 거고요. 보통은 HTML5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와 CSS3라는 것과 함께 이용을 해서 웹을 좀 이렇게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됐죠. 그래서 HTML5가
액티브 X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에 크로스 브라우징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웹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웹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에서 동일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이 제공하는 기능과 화면에 표시하는 UI 렌더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웹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서버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해라. 즉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웹이 잘 보여지는 것들을 기준으로 개발을 해라 라는 요구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반응형 웹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웹을 만들었을 때 큰 화면인 데스크탑과 조그만 화면인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은 크기 때문에 커다란 이미지,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메뉴가 보여진다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이미지와 축소된 형태의 메뉴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콘텐츠를 최적화해서 보여주겠다. 이것이 반응형 웹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웹의 기본 동작 원리와 이제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 서비스를 만들고 웹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보통 서비스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 클라이언트는요, 바꿔 말하면 웹 브라우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데요. 웹서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웹서버입니다. 즉, 웹서버의 역할은 사용자들, 웹브라우저나 웹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됐을 때 가능한 빠르게 대응을 해주겠다라는 게 웹서버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WAS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데요. 서버단에서 처리해야 될 어떤 로직, 알고리즘, 기능들을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효과적으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가벼운 사이트나 작은 기능은 웹서버와 마스 서버가 하나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웹서버에다가 PHP와 같은 모듈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한 기능들은 그냥 내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복잡한 기능의 경우에는 보통 와스 서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DB 서버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딱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HTTP 영진.com/show.php 네임은 마스터 이렇게 URL을 입력했다 그러면 HTTP라는 것은 80 포트를 이용해서 대기하고 있는 웹서버한테 나는 요청을 할 것이고 영진.com이라는 것은 실제 이 웹서버에 찾아가기 위한 도메인 이름이 되는 것일 거고 show.php는 웹서버가 제공하는 기능이 될 것이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보통 기능 뒤에는 물음표가 붙고요. 그 다음에 속성값과 속성과 그 속성에 대한 값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즉 이름이 마스터인 기준을 가지고 정보를 가져다가 사용자한테 보여줘라 이런 기능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앞부분에 방화벽이 있어서 허가되어 있는 요청만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웹서버 같은 경우 80 포트를 열고 또는 HTTPS와 같이 SSL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는 접속만 받아들여야 되지 임의의 모든 접속을 받아들여 보게 되면 해커들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허락된 것만 통과할 수 있도록 보통은 방어벽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웹 서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입력창에 보통 IP 주소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보면 영진.com 이것과 같이 URL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영진.com은 IP 주소가 아니라 도메인 네임입니다. 즉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익숙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네트워크 통신은 도메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IP 주소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10.1. 어쩌고 저쩌고 .3 이와 같이
IP 주소로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러한 도메인 이름이 결국 IP 주소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IP 주소로. 이렇게 IP 주소로 도메인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DNS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웹브라우저는 DNS에 조회를 해서 www.영진.com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얻게 되고 그 IP 주소를 이용을 해서 웹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웹서버는 80번 포트라는 포트 번호를 연결합니다. 이 포트 번호는 어떤 역할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OS에 서비스를 다양하게 설치가 됐을 때에 하나의 서비스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비스가 올라가서 동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IP는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서비스가 하나의 IP 주소를 이용해서 동작하기 위해서 각각의 서비스는 고유한 포트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할 때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함께 이용을 해서 서비스 간에 연결이 이루어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얻게 된 IP 주소와 기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80포트, 웹서버가 대기하는 80포트를 이용을 해서 TCP 접속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HTTP 프로토콜을 얘기하고 있지만 HTTP 프로토콜은 TCP라는 프로토콜 위에 올라가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일상적으로 웹서버는 80포트를 이용하고요. HTTPS, 즉 SSL을 이용한 보안 통신을 할 때에는 443포트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80포트와 443포트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IP와 포트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show.php와 name은 master라는 요청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보내게 되면 이 요청을 받은 웹서버는 요청받은 show.php를 해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웹서버 자체에 PHP가 연계가 돼 있어서 직접 해석할 수 있으면 PHP에 의해서 해석을 해서 데이터를 제시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WAS 서버 연동을 하게 돼가지고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관련된 정보를 가져다가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하게 되면 웹서버는 그 내용을 처리하고 웹브라우저에게 응답을 하게 되고요. 웹브라우저는 전송된 내용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 일련의 흐름과 과정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는요. 요청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해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TCP/IP 연결을 항상 맺고 있는 게 아니라 맺고 요청하고 응답하고 종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커넥션 요청해서 연결을 맺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요청을 하고 그 요청한 정보를 응답을 받아가지고 표시를 한 다음에 종료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연결하고 요청하고 응답받아 표시하고 종료하는 구조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어떠한 고민이 생기게 되냐면 그러면은 보통 HTML 안에는 이미지도 그렇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포함되게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요청을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HTTP 버전 1.1에서는 Keep Alive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매번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연결을 맺고 특정 조건 하나에서는 요청과 응답을 반복해서 수행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Keep Alive라는 용어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TTP 1.0에서는요. Keep Alive 방식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은 연결하고 요청하고 응답하고 종료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HTTP 버전 1.1에서는 Keep Alive라는 기능이 들어와서 특정 조건 기간 동안에는 연결하고 요청하고 응답하고 요청받고 응답하고를 반복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결을 해제한다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HTTP 프로토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요청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메소드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응답하는 응답 코드가 있습니다. 이 응답 코드가 무엇이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플러스에서 단순히 요청하고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헤더라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웹브라우저 서버는 주고받게 되는데 그 헤더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빈번하게 기출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요청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get, head, post, put, delete, connect, trace, option이라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는 get 방식입니다. get 메소드는 URL 형식으로 리소스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즉,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http 영진.com의 슬래시 예를 들면 get 물음표 이렇게 URL 방식으로 요청을 했었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URL 창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 get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post 방식이 있는데요. post 방식은요 요청하는 내용을 URL에다 담지 않고 body라는 부분에 별도로 담아서 보냅니다. 참고로 요청이나 응답은요 기본적으로 헤더와 바디로 구성되는데요. 헤더와 바디로 구성이 되는데 포스트 방식은 요청하는 데이터나 서버에 전송할 데이터를 이 바디 부분에 담아서 보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메일을 쓴다거나 또는 어떤 텍스트를 입력할 때 HTML에서 이렇게 폼 문에다가 긴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전송하는 방식이 주로 포스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중요한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더는 헤더 정보를 요청해서 바디를 제외한 헤더 정보만 보겠다. 아까 말씀드린 헤더와 바디로 되어 있는데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할 때 이 헤더 정보만 보내게끔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겠다. 이것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헤더가 될 것이고요. 풋은 새로운 문서를 만들거나 기존 정보를 갱신할 때, 딜리트는 웹에 있는 리소스를 삭제할 때, 커넥트는 중간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트레이스는 리소스가 수신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옵션은 웹 서버가 제공하는 메소드가 이것 중에 무엇이 있는지 웹 서버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웹 서버가 이 모든 메소드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메소드만 지원하겠다고 설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웹 브라우저에서는 내가 요청 메소드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옵션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get, post, option 이 정도의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들은 그 메소드의 이름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숙하게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들은요.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위한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웹 서버가 웹 브라우저한테 결과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코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코드가 지금 최종 문서는요. 여기 있는 요 URL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부분을요. 그룹핑해서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드가 100번대로 시작하면요. 조건부 응답, 정보 교환. 200번으로 시작하면 성공했다. 즉 웹브라우저의 요청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그게 200번대의 응답 코드가 되겠습니다. 300번대의 응답 코드는 리다이렉션. 바꿔 말하면 웹브라우저가 뭔가 요청을 했는데 서버한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그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속을 해라 라는 부가 정보를 줄 때 300번대의 코드를 주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400번대에 있는데 이것은 요청 오류입니다. 이건 뭐냐면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뭔가 요청을 했는데 웹브라우저가 잘못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버한테는 원래 그런 URL이 없는데 웹브라우저가 없는 것을 요청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400번 코드가 웹브라우저에게 전송이 됩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500번 코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웹브라우저는 정상적으로 잘한 겁니다. 제대로 요청도 하고 다 했는데 서버가 그 요청을 처리하다가 특정한 이유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 에러라고 하거든요. 이런 오류가 발생할 때 웹브라우저한테 전송되는 코드가 500번대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응답 코드를 그룹핑해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눈으로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숙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현업에서도 즉 웹서버를 운영하거나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내비게이션 할 때 많이 보여질 만한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점검해서 기억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번 때는 조건부 응답, 200번 때는 상태 코드, 그러니까 정상인 거죠. 그래서 200번은 정상이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번 때는 서버한테 그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00번 때는 상태 코드 300번 때 중에서 301이 오게 되면은 move the permanent, 완전히 이동됐다. 302번 temporarily 임시적으로 그 URL이 다른 곳에 있다. 이런 내용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번 때 에러 코드가 또 기출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400번 때 bad request,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401번은 권한 부족. 또 계속 보겠습니다. 또 보면 403번은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없다. 즉 인가가 실패했다. 404번 에러가 많이 우리가 접하는 건데요. 존재하지 않는 리소스를 요청했다. 405번 오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이전에 보시면 옵션스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서버가 지원하는 메서드 목록을 알 수 있고 지원하는 메서드로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400번대 오류에서 405번은 요청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한 겁니다. 예, 요 정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8번은 요청 시간이 오래돼서 연결이 끊어졌다. 뭐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00번 때 상태 코드가 있는데요. 먼저는 500번은 서버 내부 오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3번은 서비스 unavailable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1번은 구현되어 있지 않다. 이 정도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에러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번호와 상태 코드를 다 매핑해서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0번 때, 200번 때, 300번 때, 500번 때, 400번 때, 500번 때에 이 그룹핑에서 어떠한 코드인지를 기억하는 것과 그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기출해서 나왔던 내용 정도를 매핑을 하면서 확인하고 또 반복해서 익숙하게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제 HTTP의 헤더 구조를 볼 텐데요. 맞습니다. 이 헤더도 지금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외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보는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헤더 항목과 이 헤더 항목의 용어로서 그 설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유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콘텐트 랭스냐, 혹은 콘텐트 S가 뒤에 붙어 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헷갈리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심으로써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HTTP 헤더는요, 공통적으로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요청할 때, 웹서버가 웹브라우저한테 응답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통 헤더가 있고요. 요청할 때 사용하는 헤더가 있고 응답할 때 사용하는 헤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트가 있을 거고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커넥션이라는 헤더가 있는데요. 커넥션은요. keep alive를 설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이제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게 커넥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캐시 컨트롤이 있습니다. 캐시 컨트롤.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미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데이터를 받은 상황에서는 동일한 데이터를 또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버에 요청하지 않고 이미 웹브라우저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캐시는 저장하지 않는 것이고요. 노캐시는, 죄송합니다. 노스토어는 저장하지 않는 것이고요. 노캐시는, 노스토어는 저장하지 않는다. 노캐시는 서버에 확인한 다음에 캐시를 쓰겠다는 겁니다. 노스토어, 캐시를 저장하지 않는다. 노캐시, 서버에 확인한 다음에 캐시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스트 발리데이션은 만료된 캐시를 서버에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블릭은 공유 캐시에 저장하고 프라이빗은 특성, 그러니까 특정 사용자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맥스 에이지는 캐시 유효 기간을 명시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메모한 것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시 컨트롤 부분은 중요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부 속성도 함께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도 설명드릴 때 잠깐 헷갈렸지만 노캐시와 노스토어와 노캐시의 차이점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컨텐츠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어떠한 타입의 컨텐츠를 주고받겠냐는 것입니다. 오디오냐, 이미지냐, 오디오냐, 텍스트냐, 텍스트래도 문자 타입이 UTF-8이냐, 오디오일 때 MP3냐, 이미지일 때 GIF냐, 또는 PNG냐, 이런 컨텐츠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 콘텐츠 타입을 표시하는 이유는요, 이 콘텐츠 타입에 설정되어 있는 그 타입을 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서 표시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콘텐츠 인코딩이 있습니다. 이것은 G파일이나 이런 것으로 압축을 할때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이 부분이 콘텐츠 랭스가 되겠습니다. 전송할 데이터의 크기를 지정한다는 거죠. 이 데이터는 바이트의 크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또이 전송된 바이트 크기, 이 데이터 크기를 알아야지만 웹브라우저는 또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에 그 정도의 길이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즉, 길이와 어느 정도 받을지 그걸 알아야지만 계속해서 데이터를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공통 헤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청 헤더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요청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먼저는요, 메소드, URL, HTTP 버전이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나는 get 메소드를 써서 요청하는 것이고요. 내가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URL인 거고요. HTTP 버전은 1.1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헤더에 담아가지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준해서 웹서버는 get 방식으로 요청이 됐고 뒤에는 URL을 해석하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프로토콜 버전은 1.1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처리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HTTP 요청에 대해 보면 억셉트가 있는데요. 이 억셉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는 컨텐츠의 타입을 지정해줍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웹브라우저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버는 동일한 컨텐츠라도 웹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어떤 그런 기능, 웹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는 컨텐츠의 타입을 아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본인이 해석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Accept라는 항목에 담아서 올려주게 되는 거지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f Modified Since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정된 날짜 이후로 변경된 경우에만 나는 수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User Agent가 있습니다. 이거는 웹브라우저 또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서버에 전송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누구다. 이걸 알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쿠키 값이 있습니다. 쿠키 값 같은 경우에는요, 쿠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쿠키라는 그 내용 자체를 설명드리기보다 쿠키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웹 서버가 있다면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항상 연결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연결이 됐다가 종료되는 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와 공통적으로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때에 통신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쿠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결이 맺어진 상태에서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 쿠키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 예를 들면 사용자가 뭐 상품을 담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검색했거나 뭔가 결제하려고 장바구니에 담았다면 그런 정보를 쿠키에 기록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브라우저가 또 웹서버에 연결을 하고 뭔가 요청을 할 때에 이 기록한 쿠키를 쿠키라는 헤드 항목에 담아서 전송을 하게 되면 웹서버는 이전에 저장했던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쿠키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한 쿠키를 전송할 때에 헤더 항목에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호스트는 대상 서버의 도메인 이름을 포트 정보, 도메인 이름과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호스트 정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레퍼가 있습니다. 프레퍼는 뭐냐면요. 새로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com이라는 곳에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웹브라우저가 접속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프레퍼는 뭐냐면요. 프레퍼는 뭐냐면요. 네이버에 접속하기 전에 만약에 이 웹브라우저가 구글에 먼저 접속하고 있었다면 그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웹서버 입장에서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 나한테 접속한 브라우저가 이전에 어디를 접속하고 나서 나한테 접속하는 건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때 사용하는 것이 프레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자도 주의 깊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는 응답 헤더인데요. 응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응답 코드겠죠. 이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서버라는 항목에 기본적인 서버 정보가 또 명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케이션 정보가 있는데요. 이거는 리다이렉션, 300번대 응답 코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URL 요청한 리소스가 지금 서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정보를 지정할 때 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 쿠키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쿠키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드렸으니까 당연히 웹서버가 웹브라우저 측에 쿠키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셋 쿠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네 가지 항목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expire는 그 쿠키가 만료되는 시점, secure는 HTTPS 프로토콜에서만 그 쿠키가 유효하다는 것, HTTP only는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같은 데서 HTTP only가 되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데서는 이 쿠키를 사용할 수 없다. 오로지 헤더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는 옵션이 설치가 되면 같은 도메인, 예를 들면 영진닷컴에서 그 쿠키를 썼다면 그 쿠키는 영진닷컴에 유효하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이 쿠키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pire는 이거는 쿠키가 관련된 게 아니라 콘텐츠, 리소스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오고 가는 내용들과 콘텐츠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개발자 메뉴 중에서, 도구 중에서 네트워크 항목을 설정하게 되면은요, HTTP 응답 헤더, HTTP 요청 헤더와 관련된 세부 항목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HTML이라든지 HTTP 프로토콜이라든지 응답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독자분이 계시다면 메뉴에, 웹브라우저의 메뉴에 개발자 도구에 네트워크라는 항목을 열어놓고 또다시 웹을 내비게이션 해보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셔서 조금 더 익숙하게 학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필요에 따라서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웹 서비스를 설치하고 속성을 설정하고 동작시키는 것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소스 코드 자체를 이거죠. 인터넷에서 아파치면 아파치, PHP면 PHP, MySQL이면 MySQL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이것을 컴파일하고 빌드해서 그럼 실행 파일이 나오겠죠? 이건 실행 파일이 됩니다. 이거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아파치나 PHP나 MySQL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듯이 패키지 관리자를 이용해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실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해서 빠르게 설치하는 부분들을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나옵니다. 즉 설치하는 당연히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컨피그레이션 컴파일하기 위한 컨피그레이션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떤 옵션으로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최종 설치가 어느 폴더에 이루어진지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패키지 관리자를 설치했을 때에 설치되는 경로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설치했을 때 나오는 이 두 가지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풀거나 학습할 때 좀 혼돈스러울 수 있거든요. 다만 다행인 것은 경로는 다르지만 관련된 환경 설정 파일 같은 이름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중심으로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소스 코드를 빌드했을 때 나올 설치 파일과 패키지 관리자를 이용해 설치했을 때의 설치 경로를 함께 확인해 주시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먼저는 그 전에 아파치 웹서버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픈소스고요. 다양한 운영체제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아파치 2.0으로 오면서요. 아파치 멀티 프로세싱 모델이라는 게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은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하는 방식이 프리포크 방식과 워커 방식이 있는데요. 프리포크 포크 방식은 뭐냐면요. 그 미리 프로세스를 복제해서 미리 동작시킨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 파일 하나가 프로세스 하나가 웹 브라우저 요청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파치 1.1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고 하고요. 또 기본 설정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최대 1024개의 프로세스를 이용한다고 하고요. 이와 반면에 워크 모델이 있는데요. 워크 모델은 뭐냐면요. 프로세스 하나에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스레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동작하는 코드, 동작하는 모듈, 동작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보다 작은 슬림한 어떤 동작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당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갖고요. 각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면 웹브라우저 요청을 이 스레드들이 각각 담당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프로세스당 최대 64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동시 접속자가 많은 사이트에 적합한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프리포크와 워커라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모델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프리포크처럼 프로세스가 여러 개 떠서 프로세스 1, 프로세스가 여러 개 떠서 요청사항을 처리하는 구조가 되면 만약에 문제가 됐거나 어떤 오류가 생겨서 하나가 문제가 되면 이쪽만 이렇게 프로세스가 고장이 납니다. 오류가 생기고 기존의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커 모델처럼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스레드를 여러 개 동작시켜 놓고 각각의 스레드가 요청을 처리하는 구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오류 상황이 전파가 돼서 다른 서비스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포크와 워커는 동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대칭되는 구조로 비교하시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것과 또 다르게
모듈을 적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파치는 웹서버는 웹서버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들이 있는데 이것을 적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적 적재 방식이 있고 동적 적재 방식이 있습니다. 정적 적재 방식이란 뭐냐면요. 컴파일할 때 아파치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스태틱 오브젝트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동작은 좀 빠를 수 있고요. 동작하는 것 자체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능도 항상 메모리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컴파일하고 빌드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 반면에 동적 적재 방식은요. 다이나믹 쉐어드 오브젝트 방식을 해서 DSO라는 약자를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모듈을 메모리에 올려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모듈이 메모리에 올라올 때는 다소 느릴지 몰라도 필요한 모듈을 그때마다 적재할 수 있고 모듈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 프리포크와 워커처럼 정적 적재 방식과 동적 적재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프리포크와 워커는 웹 브라우저의 요청을 어떠한 식으로 서비스하냐라는 거고요. 정적 방식과 정적 적재와 동적 적재는 필요한 모듈을 어떻게 구성하겠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는 아파치의 주요한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보통은 웹서버만 하나 쓰이는 게 아니라 웹서버는요, 보통 PHP와 같이 서버단에서 어떤 루틴을 수행하는 모듈과 기능과 MySQL과 같이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함께 사용되고요.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용어로 램프라고 합니다.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 이러한 네 가지의 어떤 서비스와 플랫폼을 조합을 해서 웹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다만 최근에는요. MySQL 대신에 MariaDB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구조적으로는 MySQL과 MariaDB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MySQL을 사용하던 개발자들이 새로 만든 게 MariaDB고요. 기본적으로 호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PHP와 MySQL의 주요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PHP는요. 웹 서비스에서 로직을 구현하고요.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구현된 언어인 것입니다. 언어인 거고요. 당연히 서버 사이드에서 동작을 하고요. 아파치 웹 서버에 포함돼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때 동작하는 게 다이나믹 쉐어드 오브젝트 방식, 즉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본 동적 적재 방식으로 PHP는 연동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MySQL은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부분이 무료 버전 있고 유료 버전 있습니다. 선에서 그러니까 오라클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픈 소스 진영에서 이렇게 유료와 무료 버전으로 나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반감이 생겨서 MariaDB라는 것으로 새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MySQL을 대체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ySQL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PHP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를 제공, API, 즉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PHP에서 사용하기 위한 패키지가 PHP MySQL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PHP에서 MySQL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설치가 필요하죠. 무엇이? PHP MySQL이 설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ySQL은요 내부적으로 TCP 포트 3306번 포트를 이용하고요. PHP는요 템프 폴더 밑에 MySQL.속이라는 소켓 액자죠 파일을 이용해서 MySQL 접속합니다.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이변의 눈으로 보시고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웹 관련 서비스를요, 컴파일하고 설치를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중요한 부분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폴더에 프로그램을 설치도 해야 되고 복사도 해야 되고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SU 명령을 이용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실습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주의할 부분이 있는 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해서 컴파일도 하고 또는 패키지 관리자로 설치도 하고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실습을 하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CentOS 6.9에서는요. 아파치 웹서버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또 부득이하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치 웹서버를 언인스톨하고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웹서버의 설치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은요. 잠시만요. 웹서버를 설치하는 것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http-v 버전 정보를 보거나 RPM 패키지 명령으로 HTTP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웹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서비스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스테이터스 옵션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kill all 이런 식으로 종료시킬 수 있고 패키지 삭제는 um, remove, HTTPD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메인 진행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혹시 실습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삭제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순서로 진행할 거냐면요. 웹서버. 바꿔 말하면 아파치 서버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이거를 컴파일, 빌드를 하고 이거를 설치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보통 소스 코드는요. 유저의 로컬에 SRC 폴더에 다운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유저의 로컬 폴더 밑에 보통 설치를 하게 됩니다. 뭐 항상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때요. 보통 MD5 해시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파치 소스 코드를 다운받을 때 MD5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전에 해시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시라는 게 있는데요. 해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게 해시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값이 있는데 먼저는 가변 데이터, 가변 길이 예를 들면은 10자리가 들어오던 20자리가 들어오던 가변된 길이가 들어왔을 때에 고정된 길이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10개가 들어오던 100자리가 들어오던 1000자리가 들어오던 예를 들면 10자리의 문자열 이런 식으로 고정 길이가 출력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입력 있죠. 입력. 입력 A와 입력 B가 다르면 출력 A와 출력 B도 다릅니다. 즉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도 다르다는 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해시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시를 이용해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냐면요. 변경이 되었냐.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냐는 것을 점검할 때 사용합니다. 만약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원래 알고 있는 해시 값과 새로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나온 해시 값이 달라져 버리면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변조됐는지 변경됐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 해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보통 해시 값을 다른 말로 MD5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MD가 해시라는 의미인 거고요. MD5는요, 그 해시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만든 해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요, MD 값을 비교해서 정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MD 값과 내가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생성한 MD값이 같은지를 비교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도 리눅스에서
아파치와 관련돼서 출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MD라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시라는 것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는 우리는 소스코드를 가지고 빌드하고 설치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컴파일하기 위해 사용되는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GCC는 컴파일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면 설치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설치가 필요한데 펄과 관련된 부분 OpenSSL 이제 아마도 SSL, HTTPS를 지원하기 위한 그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해서 쭉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하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라이브러리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되어야지만 아파치나 PHP나 죄송합니다. MySQL 같은 소스 코드가 정상적으로 빌드될 수 있다, 컴파일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환경이었다면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리눅스 마스터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요. 특정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할 때 어떠한 단계를 거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치와 PHP는요. 컨피규어, 메이크 인스톨의 과정을 거치고요. MySQL은요. CMake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메이크 인스톨을 거칩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다르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일반적으로 아파치나와 MySQL과 PHP를 설치할 때는요. 아파치를 먼저 설치하고요. MySQL을 설치하고요. 마지막으로 PHP를 설치하는 것을 보통 권장을 합니다. 이래야 상호간에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설치할 때에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을 참조해서 정상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MySQL에서는 CMake를 쓴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정말 준비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서는 실제 아파치와 PHP와 MySQL을 이 사이트에서 이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독자분들께서 직접 소스 코드를 빌드해서 설치하시고자 하면은 이것을 기준으로 진행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직접 이제 설치하고 직접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컴파일해서 설치해서 동작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만 다른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파치 웹서버 설치와 아파치 웹서버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아파치 2.0대 버전은요, 아파치 포터블 런타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컴파일 하기 전에 이것을 수동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리눅스 마스터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때 사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요. 압축을 풀고요. 그 다음에 컨피규어를 하고요. 메이크와 메이크 인스톨 과정을 거쳐서 APR 모듈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한번 살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상적인 컴파일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이니까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최종 준비가 되면 우리는 아파치 웹서버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하게 되는데 wget 명령으로 다운로드를 받고요. tar 명령으로 압축을 풀게 되는 거죠.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스 코드를 빌드하는 과정을 볼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컨피규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컨피규어는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기 위해서요. 동작하는 OS, 설치되어 있는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종속성들을 점검해서요. 메이크 파일이라는 걸 생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해서 컨피규어를 하면 무엇이 나온다? 메이크 파일이 나옵니다. 이 make 파일을 이용을 해서 컴파일 하게 되는 거죠. 즉 make 다시 쓰겠습니다. 즉
메이크 하고 인자로 메이크 파일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빌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피그 과정은 환경을 설정하고 메이크 파일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컨피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컨피그 같은 경우에는요. 옵션, 파라미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저의 로컬의 아파치를 프리픽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 폴더를 잡겠다는 것이 되는 거고요. 쉐어드 모드로 설치하겠다, 쉐어드 모드로 운영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컨피그 옵션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컨피그 옵션은 어떤 거 줄 수 있냐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커맨드 라인에서 컨피규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헬프 옵션을 주게 되면 전체 옵션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리픽스가 있고요. 프리픽스는 관련 파일들이 설치된 기본 경로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enabled 모두 shared on은 DSO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enable SSL은 모두 SSL이 제공하는 SSL 상호에게서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만 봐도 대략 이제 느낌이 오니까 npm이 있고, 다음에 포트, 어떤 포드를 사용할지 포트 번호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과 관련된 disable 스테이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캐시와 관련된 부분, 메모리 캐시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프리픽스는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프리픽스라는 것은 아파치뿐만 아니라 다른 컨피그레이션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당연히 모드 쉐어드도 아파치의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아파치는 npm 모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즉 멀티 프로세싱 모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서서 설명드렸던 풀픽스와 워커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옵션이 with npm이라는 옵션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본 포트 80포트가 with port라는 것에 함께 지정됐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는 좀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다른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숙하게끔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산출물로서 당연히 메이크 파일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 이 메이크 파일이 나오게 되면은 메이크라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소스 코드가 컴파일이 돼서 실행 파일이 나오는 거고요. 메이크 인스톨 하게 되면요. 이 실행 파일들이 정의되어 있는 폴더에 자동으로 복사가 되고 필요한 설정까지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출이기도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건데요. 컨피규어 한다. 그 다음에 메이크 한다. 그 다음에 메이크 인스톨 한다. 이 부분 연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컨피규어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메이크 파일인 거죠.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메이크 인스톨을 하게 되면 어딘가 설치가 될 텐데, 당연히 프리픽스로 저장해놓은 폴더에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ls 명령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설치된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설치된 이후에는 http 버전이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설치한 http 그 프로그램이, 즉 HTTP가 이게 웹 아파치 서버죠. 아파치 서버의 이름입니다. 아파치 서버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버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웹 서버 아파치죠. 아파치 웹 서버가 설치가 되고 80포트를 이용해서 서비스가 구동 중이라 그러면 당연히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당된 IP 주소와 80포트를 이용해서. 그렇다면 웹 브라우저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텔넷이라는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당 IP에 80포트로 접속하면 웹 서버와 접속이 되겠죠.
예, 그것을 한번 테스트 삼아서 진행하는 사례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렛을, 그래서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텔렛을 설치하고요. 텔렛을 설치하고요. 아파치 데몬을 실행하고요. 텔렛 한 다음에 로컬호스트. 아, 아파치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그 머신 내에서 직접 접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호스트는 자기 자신의 IP를 가리키는 거니까 로컬호스트를 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80 포트를 접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응용하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FTP 서버를 설치했다. 메일 서버를 설치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텔넷을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응답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팁 중에 하나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조금 전에는 수동으로 우리가 HTTP 데몬, 즉 아파치를 실행을 했는데 자동으로 부팅을 했을 때마다, 리눅스 부팅 시마다 관련된 데몬이 자동으로 실행되면 좋고 또 그것이 권장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tc 밑에 rc.d에 rc로컬에 필요한 데몬, 필요한 명령어를 기술해 주시는 거죠.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MySQL 소스코드를 컴파일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MySQL은요, CMake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는 패키지 명령 UML 이용해가지고 CMake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CMake 같은 경우에는요, 컴파일된 진행 상황을 진행률과 함께 색상으로 표시해줍니다. 즉 눈에 보기 좋게 표시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고 직관적인 UI를 제공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파치를 설치할 때와 같은 거죠. 먼저는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하고요. 압축을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해제한 폴더에 가서 CMake를 이용해서 환경 설정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CMake를 할 때도 아파치의 콤피규어와 같이 다양한 옵션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이 옵션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중요한 것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리픽스가 있습니다. 프리픽스는 MySQL 파일이 설치될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디폴트 캐릭터 셋을 UTF-8로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MySQL을 설치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에 일상적인 영문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한글과 같이 다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요, 인코딩 타입을 UTF-8로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구조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ySQL 데이터 경로도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ySQL 컴파일 시 부스트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된 경로를 잡아주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도요. 아까 컴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헬프 명령 마이너스 헬프로 컴피규어에는 마이너스 헬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지금은 마이너스 L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Make를 이용해 가지고 메이크 파일을 만든 다음에 메이크하고 메이크 인스톨 과정을 거쳐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은요, 그리고 실제 설치된 경로는요, 유저의 로컬의 MySQL이 될 것이고요. 아까 그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그 안에서 파일 내용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돼서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버전 명령을 통해가지고 설치한 MySQL의 버전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고 이미 기출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MySQL 설치한 다음에요. MySQL 설치한 다음에 MySQL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이제 보통 보면은 유저 애드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MySQL이라는 계정을 생성하고 이 계정과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 그 권한을 MySQL 그 관리 페이지에서 함께 세팅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동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저 애드는 우리가 보면은 MySQL 명령이 아니라 일반 그 리눅스 명령인데
MySQL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서비스다 보니까 전용에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권한을 줘서 사용한다. 권한을 주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한데요. 기본 DB와 테스트 DB 및 테이블을 생성을 해야 합니다. 이 이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요. MySQL을 설치한 상태가 되는 거고 관련된 그 계정 하나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밑에까지는요. MySQL이 동작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와 테스트 DB 이런 걸 생성하는 거고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MySQLT -initialize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기출이기도 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는 건데요.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요. 예를 들면은 뭐 1번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서 예문이 나오고 적정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유저의 로컬의 MySQL 빈에 MySQL install DB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 DB와 기본 DB를 생성한다라고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명령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요. 최근에는 MySQL D initialize가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밑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는 MySQL D initialize 명령을 사용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 기출문제 지문에는요. 여전히도 MySQL install DB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예문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이게 없이 MySQL install DB가 있다 그러면 이게 답이 되겠지요. 그래서 혼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서 사용했던 것들이 더 사용되지 않고 이 명령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PHP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설치하는 것을 볼 텐데요. 네, 특별히 다른 거 없습니다. 소스 코드를 다운 받고요. 그 다음에 컴피그를 이용해서 설정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컴피그 옵션에 프리픽스가 있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ith apx2 DSO 방식으로 로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with MySQL과 연결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 with config 파일 패스 PHP 설정 파일인 phpinit가 위치할 경로를 지정한다. 요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요 정도가 이제 핵심이고 이거보다 더 많이 기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피규레이션 한 다음에는 당연히 메이크를 하고요. 메이크 인스톨을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고 설치한 폴더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역시 PHP의 버전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 버전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설치한 PHP와 아파치 아파치 서버와 연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요, PHP 파일을 해당 아파치 서버의 컨피그레이션 쪽에 복사를 해준 다음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이 파트는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실제 실습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 파트 있죠? HTTP 컨피그레이션 파일, 이건 아파치의 설정 파일입니다. 거기에 이 두 가지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아파치 서버는 HTML 같은 것은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즉 HTML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웹브라우저에 전송을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지만 PHP 같은 경우에는 서버 단에서 실행을 해서 기능이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지정하는 것이 요 옵션 항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는요. 아파치 서버를 재시작을 해야지만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HP를 설치한 다음에 아파치와 연동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본다 그러면 첫 번째 PHP INI 파일을 복사를 해준다. 어디에?
해당되는 컨피그레이션 폴더에 아파치 폴더 말하는 겁니다. 폴더에 필요하면은 당연히 PHP INI 파일 내부도 고쳐야겠지요. 뭐 이 설정은 이후에 다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파치 컨피그레이션 옵션에서 PHP 파일을 해석할 수 있도록 타입을 이렇게 설정해 줘야 된다. 세 번째 아파치를 리스타트해야 된다. 이 단계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웹서버에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서버에 접근을 해가지고 실제 PHP가 잘 동작하지 보기 위해서요. 간단한 PHP 코드를 이렇게 만듭니다. 요거는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동작하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PHP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뭐까지 된 거냐면 웹서버인 아파치를 설치했고 아파치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PHP까지 설치를 해서 구성이 되었고 이제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것까지 확인이 돼서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부분도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 PHP를 만들 때 이 앞부분의 소스코드를 보시면 PHP가 이렇게 앞부분에 꺽쇠 물음표와 물음표 꺽쇠로 닫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그 short open 태그 지시라는 게 PHP INI에 들어가는데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꺽쇠 물음표 꺽쇠 방식으로만 예전에 이렇게 지원했었고요. PHP 5.3 같은 경우에는요. 꺽쇠 물음표 PHP부터 시작을 해서 물음표 꺽쇠 형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PHP 5.3을 설치하게 되면 예전 방식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전 방식을 지원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 방식대로 지원을 하고 싶으면 PHP INI 파일에다가 short open 태그는 on으로 선택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여기까지 진행한 김에 PHP INI의 주요 설정 항목을 볼 텐데요. 설명드린 short open 태그라는 부분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post max size라고 해가지고요. post 방식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max 파일 업로드 s가 붙습니다. 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최대 개수 한 번의 요청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최대 개수를 지정할 수 있고요. allow url open과 allow url include는요. 실제로는 보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속성이 되겠습니다. 즉 PHP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모듈인 거고 만약에 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 안에 외부에 있는 파일을 오픈할 수 있거나 또는 외부에 있는 파일을 include도 포함해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가 동작을 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옵션이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컨피규 혹은 CMake 한 다음에 메이크하고 메이크 인스톨해서 APM, 아파치, MySQL, PHP를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는 패키지 관리자를 이용해서 APM을 설치하고 연동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관리자를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간편한 편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APM 설치 여부는요. RPM 명령으로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설치는요. um-y 인스톨 명령으로써 해당 패키지 이름을 줌으로써 설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데몬 이름과 패키지 이름과 스타트를 주게 되면 아파치 데몬을 실행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하게 되면 기본 HTML 문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HTML 문서는 아파치를 설치한 다음에 아무런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보여지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MySQL을 설치할 건데요. MySQL 같은 경우에는요, MySQL과 클라이언트입니다. MySQL 서버 두 가지를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명령을 입력하면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도 서비스 mysqld start 명령으로 이제 시작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요. mysql을 시작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mysqld underbar safe에 user root ampersand 해서 백그라운드로 돌리는 그런 방법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 관리자로 설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죠. 패키지를 설치하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구동시키면 되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스테이터스 서비스 스테이터스 명령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MySQL admin이라는 명령이 있다라는 거죠. MySQL admin이라는 명령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MySQL을 접속하기 할 때 사용하는 루트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변경해줘야 변경하는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MySQL admin 이거 출제될 수도 있고 기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MySQL에 접속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접속하는데요. MySQL -u 한 다음에 계정 이름 -p 입력해주게 되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창에 입력하는 항목에 나온 다음에 접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 동작 부분들은 순서대로 보시면 되니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PHP 설치 보겠습니다. PHP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다. 패키지 um 명령을 쓰고요. 인스톨 명령에다가 PHP와 PHP MySQL을 해주면 됩니다. PHP MySQL이 필요한 이유는 PHP에서 MySQL을 접속해서 사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PHP를 설치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파치에서 그 PHP 파일에 대한 타입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add 타입 해가지고 mime 타입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렉토리 인덱스에서 이 디렉토리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특정 폴더에 웹과 관련된 데이터 자료들이 있을 때에 어떠한 파일을 기본으로 보여줄 거냐는 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인덱스 HTML과 인덱스 HTML이 있는데 그 뒤에 인덱스 PHP가 있어서 인덱스 PHP라는 파일이 있으면 이것을 기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당연히 아파치를 재실행해줘야겠지요. 자, 그 다음부터는요. 아파치 PHP MySQL을 연동하는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리눅스 마스터 시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설치하신 분이 실습하신 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이와 같은 코드를 함께 입력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아파치는 설치가 된 거고요. 두 번째, MySQL도 설치가 된 거고요. PHP도 설치가 된 거고요. 기본 설정과까지도 예를 들면 컨피그레이션도 잡힌 거고요. 또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이 된 겁니다. 단 이 웹브라우저는 동일한 지금 PC 호스트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웹서버는 동일한 호스트가 아니라 다른 PC에서 접속하게 되는 것이고 즉 뭐냐면 외부에서 접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화벽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웹서버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포트, 예를 들면 801이라든지 SSL 포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동으로 서비스를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동작시켜야 하는 것도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 콘피그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아파트 MySQL 대본과 HTTP 대본을 실행해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IP 테이블스 명령을 이용을 해서 방화벽을 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IP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서에도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거기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80 포트를 열어주게 되겠습니다. 이 작업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이제 외부에서도 접속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아파치 웹서버의 주요 디렉토리와 또 연속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부터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만큼 분량이 많아서 암기하기에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시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스코드 컴파일 방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요. 컴피그에 유저 로컬의 아파치라는 부분을 설치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해당 폴더에 관련된 파일들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된 폴더의 주요 디렉토리 목록이 있는데 요 부분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빈 디렉토리는 아파치 웹서버의 실행 파일, 다음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저장된 경로이고요. 빈 파일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GI 빈은 Common Gate Interface라고 그래가지고요. 스크립트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conf가 있습니다. conf, C-O-N-F. 아파치 웹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에러, 다음에 htdocs, icons, include 뭐 이런 경로들이 있을 거고요. 매뉴얼에 저장되는 부분도 있고요. 모듈스, 아파치 웹서버가 사용하는 모듈 파일에 저장되는 경로가 있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런 경로들이 디렉토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되 빈 파일과 conf 파일과 그 다음에 모듈스 폴더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의 로컬의 아파치 폴더 말고 그 다음에 보시면 패키지 관리자를 이용해서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 또 주요한 디렉토리들이 있는데요. 먼저는요. VAR, 바 파일 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VAR이라는 그 디렉토리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경로인데요. VAR에 www가 아파치가 사용하는 경로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HTML이 웹 페이지가 저장되는 기본 경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 CGI 빈, 에러, 아이콘, 콘프 이런 파일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경로가 다른 거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디렉토리 명이 보시면 바 밑에 www 밑에 HTML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 경로들이 존재하고요. 대신에 요 바 밑에 있는 경로들은 웹서버가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 밑에 www 밑에 HTML이 HTML 즉 웹페이지가 저장되는 기본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가 저장되는 경로가 있고요. 컨피그레이션이 저장되는 경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로그는요. 바의 로그스의 HTTP 뒤에 저장되고요. 컨피그레이션 파일은요. ETC 밑에 HTTP 뒤 밑에 conf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함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웹로그 같은 경우에는요. 액세스 로그와 에러 로그가 있는데 방문 정보는 액세스 로그에 기록이 되고 에러와 관련된 부분은 에러 로그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파치 웹서버의 기본 환경 설정 파일은 httpd conf 파일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ttp.d라는 폴더가 있는데 etc 밑에 http의 conf.d는 폴더입니다. 디렉토리인데요. 여기는 아까 http.d의 conf 파일 폴더 밑에 http.d conf 파일 말고요. conf.d라는 폴더에는요. 아파치 웹서버의 추가 설정 파일들이 저장됩니다. 예를 들면 autoindex.conf라든지 welcome.conf 파일이라든지 이런 파일들이 저장되는 경로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치 서버에서는 실은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설정하는 것이 웹서버의 설정에 거의 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다시 강조하자면 etc 밑에 httpd 밑에 conf라는 폴더에 주요 환경 설정 파일이 저장된다는 것과 etc 밑에 httpd 밑에 conf.d라는 폴더에 추가 설정 파일이 저장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그는 바 밑에 로그스라는 폴더 밑에 httpd라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 억세스 로그와 에러 로그가 저장된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파치 웹 서버는 여러 가지 모듈이 함께 연동돼서 사용이 되는데 그 모듈들이 저장되는 경로가 유저의 lib64에 http.d의 모듈스라는 폴더에 저장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이 꼬이기도 하고 뭐 혼돈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설명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 아파치 서버와 관련된 설정 파일과 컨피그레이션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에 다 외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는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아파치 웹서버의 실행 파일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계속 반복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AB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아파치 CTL을 이용해가지고 아파치 서버의 실행 종료 재실행을 할 수 있으며 HT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ID 암호를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증 파일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도구도 있고 HTTPD 데몬이 있고 로그 리졸브 해가지고 IP 주소를 호스트네임으로 변환하는 도구가 있으며 로테이트 로그즈를 이용해서 로그 로테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내용들은 모두 좀 암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치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다고 그러면 뭐 프리포크, 워커, 동적적재, 정적적재 이런 몇 가지 특징을 제외하고 컨피그하고 빌드할 때의 몇 가지 옵션들을 제외하면 결국은 명령어가 무엇이 있냐라는 것과 어떤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냐는 것과 각각의 컨피그레이션의 옵션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봐주시고 또 암기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HTTP 명령의 실행 옵션을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도 기출이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기출이자 혹은 기출이 예상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옵션으로 T가 들어가면 HTTP 콤프의 문법적 오류를 점검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현재 설정된 가상 호스트 목록을 출력한다. 마이너스 대문자 S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웹서버와 함께 컴파일된 모듈의 목록을 출력한다. 마이너스 L 옵션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파치 컨트롤, 아파치 CTL 명령과 함께 사용 가능한 세부 실행 옵션을 볼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종료, 리스타트가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 두 가지, conf 테스트와 graceful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onf 테스트는 httpd 컨피그의 문법적 오류를 점검한다고 했죠.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HTTPD의
마이너스 T 옵션과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컴프 테스트는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풀은 현재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유지하면서 설정 파일을 다시 읽어서 구성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파치 웹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을 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 환경 설정 파일은 거의 대부분 암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하나씩 다 읽어드리기보다는 제가 기출문제에서 봤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체크 정도를 해드리고요.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하시고 암기해 주실 것을 실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만큼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는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 폴더가 파일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httpd.conf 파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것뿐만 이 안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설정 파일을 HTTPD 밑에 conf.d 디렉토리에 저장해서 include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nclude 지시자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nclude conf.d 폴더에 있는 모든 configuration 파일을 포함하라 라는 이 내용이 HTTP conf 파일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etc 밑에 httpd 밑에 conf.d 디렉토리에 아파치의 확장 또는 부가적인 컴피큘레이션 파일을 지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 설정 파일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토 인덱스 컴프 파일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렉토리 목록을 표시할 때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아마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웹서버로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면 사이트의 목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일 목록과 사이즈와 마치 FTP를 접속하듯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런 것을 표시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HTTPD의 오토인덱스 컨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나 또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HTTPD의 UserDIR 컨프가 사용자마다 홈 디렉토리를 설정해서 사용자마다 웹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버추얼 호스트를 설정하는 http-vhost.configuration 파일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http-default.conf 웹서버의 기본 설정 값을 설정하는 파일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안 중요한 파일이 없는데 그나마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기출되었거나 기출될 가능성이 있는 파일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SSL과 관련해서는 SSL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TTP-SSL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설정해야 된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설정 파일을 변경한 후에는 아파치 서버를 재시작해 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httpd config 즉 기본 설정 파일의 내용을 볼 텐데요. 서버 루트가 있고요. 최상위 디렉토리의 절대 경로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 밑에 여러 가지 아파치와 관련된 파일들이 설치가 되는 거죠. 리슨 포트 번호고요. 로즈 모듈은 동적 방식으로 로딩할 모듈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가 이렇게 PHP 모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서버가 동작시킬 사용자 계정과 그룹 계정이 있고요. 아파치 서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메일을 발송한 서버 어드민 메일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네임이 있습니다. 서버 네임을 또 지정할 수 있다는 거. 도큐먼트 누트 기본적인 HTML 파일 기본 HTML이 어디 저장될지를 지정하는 도큐먼트 루트가 있는데 기본은 바 밑에 www 밑에 HTML이라고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토리 인덱스가 있습니다. 디렉토리 인덱스는 처음에 웹을 방문했을 때 index.html, index.htm, index.php와 같이 어떤 파일을 기본으로 열 거냐 이것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ccess 파일네임이 있는데요. 지금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암기 요소가 되겠습니다. 억세스 파일 네임은요. 각 폴더마다 별도의 억세스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억세스 컨트롤은
접근을 제어하는 건데요. 일상적으로 .htaccess라는 파일에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로그는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로그 레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디폴트 마임 타입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다음에 애드 타입, 아까 마임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PHP를 설치한 다음에는 PHP가 서버단에서 응용, 즉 코드로서 동작해야 된다는 것을 애드 타입 명령, 애드 타입으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웹문서의 기본적인 문자열, 보통 UTF-8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임 타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에 어떠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해 줄 거냐, 그 다음에 어떠한 에러 페이지를 표시해 줄 거냐 라는 것을 지정하는 에러 도큐먼트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ias가 있는데요. alias에는요, 그 특정 경로에 대한 별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 밑에 www 밑에 아이콘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아이콘스라는 곳으로 별칭을 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리다이렉트. 특정 URL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사이트로 리다이렉트를 하라. 이런 거 점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설정 파일을 저장하는 include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봤지요, 우리가. 그 다음에 압축과 관련된 압축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언어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언어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웹서버가 영어와 한국어와 기타 등등의 언어를 동시에 지원한다면 어떠한 언어를 우선순위 할 거냐, 이것을 지정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에 사용하는 문자셋, 그 다음에 CGIO 같은 어떤 것들을 처리하는 핸들러, 그 다음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암기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정한 디렉토리에 대한 권한과 제어 방식과 옵션 등을 지정하는 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로 옵션스 오버라이드, 오더 올로우 디나이드와 같은 세부 설정 항목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뒤에 나오니까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매치, 파일명 형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주로 특정 파일 같은 경우는 접속을 하거나 또는 접속을 해서 요청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그런 파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taccess 같은 파일이겠죠. 이런 식의 특정한 파일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지정해 주는 것이 파일 매치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과 관련돼서 설정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후 단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된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동작한 다음에는요, HTTP 뒤에 -m 명령으로 현재 로딩된 모듈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l 옵션으로 설정 가능한 지시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을 이렇게 실제 코맨드를 입력해 본 것이고요. 자, 이제 디렉토리 세부 설정 항목 중에서 옵션스에 해당되는 주요 설정 항목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대부분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디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스에 논을 설정하면요, 다른 모든 설정이 무시되며 결과적으로 접근이 거부된다 인 거고요. 인덱시스라는 걸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바 밑에 www 밑에 html 밑에 만약에 index.html이 있다고 그러면 웹브라우저로 접속할 때 index.html이 보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index.html이라든지 디폴트로 설정해 놓은 어떤 기본 파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여줄까요? 만일에 옵션스 항목에 indexes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디렉토리 폴더 목록이 그냥 보입니다. 마치 FTP로 접속한 것 같이. 이런 경우가 되면
의도하지 않게 서버에는 여러 가지 목록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파일들이 있다면 그 파일 목록이 보여지고 클릭하면 다운로드도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인덱시스 항목은 제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아파치를 설치하면 인덱시스라는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follow sim links는요, 디렉토리 내에 심볼릭 링크가 있는 경우 이것을 허용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보안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다른 것들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llow override의 주요 설정 항목을 볼 텐데요. Override의 주요 설정 항목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논이 되면 HT 억세서와 같이 억세스 파일 내에 지정한 파일을요, 인증 파일로 사용하지 않고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all이면 override를 허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보통은 HT 억세스로 지정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auto-config가 들어가면 인증 지시자 사용을 허락한다. 파일 인포가 들어가면 문서 유형을 제어하는 지시자 사용을 허락한다. 인덱시스가 들어가면 디렉토리 인덱스를 제어하는 지시자 사용을 허락한다. 리밋이 들어가면 호스트 조건을 제어하는 지시자 사용을 허락한다. 옵션스가 들어가면 특정 디렉토리 옵션을 제어하는 지시자 사용을 허락한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숙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인 것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 부분도요. 기출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기출뿐만 아니라 아까 앞으로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그게 아니라도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접근 통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Order, Deny, Allow와 Order, Allow, Deny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하냐는 것입니다. Order, Deny, Allow는요. 접근 제어가 deny를 먼저 적용한 다음에 allow를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allow를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요 예제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deny나 allow에 해당되지 않은, 지정하지 않은 클라이언트는요, 기본으로 접근을 허락합니다. 반면에 order allow deny가 되면 allow를 먼저 적용하고 deny를 적용하고요. 예제는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deny와 allow에 해당되지 않은 클라이언트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거부합니다. 요런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 예제도 함께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오도에 mutual failure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allow from에는 포함되어 있고 deny from에는 없는 호스트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함께 챙겨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고 레벨에 따른 설정 항목인데요. 이머지부터 시작을 해서 디버그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시스로그의 항목과 같기 때문에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에러는 어떤 거지? 에러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메시지, 워닝은 뭐지? 주의를 요하는 경고 메시지. 아마도 세부 항목과 설명을 1대1로 정확히 매칭해서 암기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익숙하게 하시고 용어를 통해가지고 설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영상 강의나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밑줄 쳐가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밑줄 쳐가면서 이런 식으로 밑줄 쳐가면서. 그래서 실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좀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콤피그 모듈 수를 이용을 해서 로그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로그 콘피그 모듈이라는 것을 통해서 로그 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는 요 항목인 겁니다. 요 항목을 기억해 주시고요. 요 세부 내용을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주요 지시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좀 아쉽게도 찝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속 반복해서 봐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헤더 이름에 유저 에이전트가 들어가면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로그가 된다. 그러니까 억세스 로그 아까 억세스 로그와 같은 부분에 아파치 서버에 접근 로그가 남는다고 했는데 그런 로그를 어떻게 남길지에 대한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URL 경로는 대문자 U로 남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가지를 찝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 반복해서 좀 암기해주시거나 봐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로그 콤피그 모듈에서 그걸 한다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지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tpd 유저 콤피그라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이용하면 사용자별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도 이 내용도 한번 예제로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이 예제 이전에 http 유저 콤피그라는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 파일명 자체를 먼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기출이자 또는 앞으로도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요 나머지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설정 항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http 유저 dir 컨피그레이션 파일과 모두 유저 dir 모듈이 사용된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존과 유사하지만 유저DRR이라는 지시자가 있는데요. 그 지시자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지시자고요. 사용자별 홈페이지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디세이블로 되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폴더 명을 주게 되면 웹페이지를 저장한 기본 경로가 지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사용자별 홈페이지는 어떻게 접속하느냐? 틸다 계정명으로 접속합니다. 예를 들면 www.example.com에 틸다 마스터 그러면 마스터 계정의 홈 디렉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httpd vhost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이용해서 가상 호스트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세부 항목을 보는 겁니다. 주요 설정 항목으로는요. 버처 호스트의 포트 번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 별표와 그 다음에 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별표 대신에 IP 주소를 주게 되면은요, 특정 IP가 지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호스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서버 네임은 이 가상 호스트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버 alias는요, 기본 도메인 이름 외에 다른 호스트 이름, 즉 별칭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버처 호스트의 기본적인 주요 설정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설정 파일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먼저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tpd 한 다음에 마이너스 대문자 옵션 s를 주게 되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버처 호스트의 설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TPD에 오토 인덱스 컴피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 인덱시스라는 게 지정이 되면 디폴트 파일이 없는 경우 디렉토리 목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질지를 지정하는 파일이 HTTPD-Auto Index Configuration 파일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본적인 내용은 한번 눈으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인덱스 옵션, 아이콘, 디폴트 아이콘, 디스크립션, 리드미 네임, 헤더 네임, 그 다음에 인덱스 이고노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눈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컨피그레이션 중에 하나인 default.conf 파일이 있는데요. 웹서버의 기본 설정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웹서버의 기본 설정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아웃,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응답 제한 시간을 초단위로 지정하는 거, keep alive, keep alive를 사용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거, max keep alive request, keep alive가 on인 경우 얼마큼 유지할 거냐, 이걸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요청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max keep alive request는 최대 요청수를 지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keep alive timeout은 뭐냐면 클라이언트 요청 사항이 없을 경우 어느 정도 있다가 keep alive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겠냐는 것을 지정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access file name, 그래서 access file name에 ht access 해가지고 접근 제어 설정 파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토큰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클라이언트에서 웹브라우저가 서버와 통신할 때에 헤더에 응답 헤드에 서버 정보가 담겨오는데 어느 수준으로 지정할 거냐. PROD로 지정하게 되면 웹서버의 종류만 나오는 거고요. Full로 지정하게 되면은요. 운영체제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설치된 모듈 정보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따라서 보통 보안을 강조할 때는요. PROD, PROD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서버 시그니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네임 룩업 해가지고요. 로그를 기록할 때에 클라이언트 IP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반복해서 읽어보셔서 익숙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웹서버 설정과 아파치 서버의 설정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기본으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설정 파일이 무엇인지, 파일명은 알아야 되겠지만 그 밑에 세부 설정 옵션은 무엇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자꾸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HTTP D-Info Configuration 파일을 이용해서 웹서버의 상태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제를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Extended Status On으로 설정하면 최대 정보고 오프로 하면 최소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 정도를 익숙해질 때까지 좀 반복해서 계속 전체를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NPM과 관련된 부분, 아파치 멀티 프로세싱 모듈과 관련된 설정은 HTTPD의 NPM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한다. 이걸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NPM 부분은 아파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서버 초기 구동 시 실행될 자식 프로세스의 개수를 지정한다. 미니멈, 맥시멈, 또 맥시멈, 맥스 커넥션 퍼 차일드 해가지고 이 용어들을 보시고요. 그게 어떻게 해당되는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미니멈 스페어 서버, 맥시멈 스페어 서버, 어느 정도로 유효한 서버, 즉 프로세스를 만들고 유지할 것이냐, 미니멈 최소는 얼마냐, 맥시멈 최대는 얼마냐, 그 다음에 리퀘스트 워커스,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최대값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맥스 커넥션 퍼 차일드, 하나의 프로세스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요청수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항목 자체로 설명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익숙하게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NPM 프리포크 모듈이 아니라 이번에는 NPM 워커 모듈 방식을 이용해서 프리포크 동작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NPM 워커 모듈 쪽도 마찬가지로요, 스타트 서버, 자식 프로세스의 개수, 민 스페어 스레드, 이젠 스레드죠. 최소, 맥스, 스레드, 최대, 스레드 퍼 차일드, 하나의 아파치 프로세스가 생성할 스레드의 개수, 맥스 리퀘스트 워커스, 맥스 커넥션 퍼 차일드, 예, 아까와 비슷하게 각각 이제는 스레드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항목을 보시고 설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끔 자꾸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HTTP 패스워드, HTTP 패스워드 명령을 이용해서 아파치 웹서버의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즉, HTTP 패스라는 명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명령이. 그래서 사용자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는 HTTP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설정할 수 있고요. 또 HTTP 억세스 그 접근을 이용한 그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는 파일에도 지정할 수 있고요. 라는 부분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자세한 설명은 이 본문 내용은 참고해 주시되 HTTP 패스워드라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명령이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짚자 그러면요. 명령은요. HTTP 패스의 -C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 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사용자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HTTP dconf 파일에는요. 오버라이드 항목에 오토 컴피가 지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인증 대상 디렉토리에 HTTP access 파일을 생성하고 거기에 메시지와 유저 파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해 줘야 된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TTP access의 주요 설정 항목은 밑에 별도로 다시 설명해 놨는데요. Authentication, 그러니까 OAuth 타입은 베이직과 다이제스트 방식 중에서 어떤 걸 쓸 거냐,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인증창에 표시될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이냐, 사용자의 계정 파일은 무엇일 것이냐, 그 다음에 접속을 허가할 사용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설정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 쭉 설명드린 옵션들은 많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살펴봐 주심으로써 익숙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었다면 HTTP 패스 명령의 옵션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는요. create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M 옵션을 하게 되면요. MD5 방식을 쓰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HTTP 패스워드의 주요 옵션으로요. -C에서 사용자 계정 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요. 한 번만 생성하면 됩니다. 다음에 -D 옵션으로 계정 사용자를 제거할 수 있고요. 다음에 -S 옵션으로 SHA라는 암호화 방식으로서 계정 파일을 암호화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앞에 여러 가지 옵션과 세부 사항들과 설정 값들을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거는요. HTTP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기억해 주시는 것과 중요한 옵션 항목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반복해 주시면서 계속 익숙해지도록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파치 서버의 마지막으로서 모두 SSL을 이용해서 HTTPS, 즉 시큐어 통신 TPS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포트는 443 포트를 사용하고요. 모듈은 모두 언더바 SSL 모듈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보셨지만 아파치 웹서버에 설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본 설정 파일인 HTTP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 conf점 디렉토리에 별도의 디렉토리에 모듈별로 설정 파일을 만든 다음에 include로 포함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필요에 따라서 조합해서 웹서버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꿔 말하는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거긴 하지만 어떤 것이 문제에 나올지도 예측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아파치에 설정 파일들은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꼭 강조되자면 첫 번째, 어떠한 설정 파일이 있는가? 두 번째, 어떤 명령어들을 쓸 수 있는가?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하기 해서
세부 사항은 반복해서 읽어주시면서 익숙하게끔 계속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